자, 안녕하세요. 잘 들리셔요? 예. 박수 치고 이런 거 하지 말. 어저께 제가 여기 와서 잤어요. 뭐 오갈 데도 없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주지스님이 방을 주신다 그래서 원래 저기 성북동 보문사 가서 아니 성북동 맞나? 네, 상도동 보문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우리 스님이 선뜻 방을 주셔가지고 어저께 잤는데 뭐 객방이 있다고 그러더니 뭐 회주 스님 방이라고 또 이렇게 부담을 주고 그래서 나 회주 스님 방이라서 뭐 대단히 좋은 줄 알았더니 뭐 그저 그래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2005년도쯤에 그때 여기 불광사에서 쩌리로 살 때 진짜 개쩌리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부전한테 빌붙어 있었다고 그렇게 학교 다니고 참 이러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오다 보니까 갑자기 저 오모리찌개 여 앞에 혹시 오모리 아세요? 거기가 이렇게 오가다가 밥 못 먹고 이러면 거기 24시간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래서 거기를 한번 점심에 먹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 향수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우리 스님 은사 스님이 그 당시에 어른이었는데 그 어른께서 그렇게 오갈 데 없으면 당신 방에 예, 당신 안 주무실 때 좀 자라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네. 당신 상자분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그때는 제가 감히 뭐 어떻게 그런 그렇게 어른은 그렇게 말씀을 그러니까 학교 다니고 이러니까 좀 안 된 거지. 예, 학교 다닌다 하고 뭐 이러니까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그게 예, 노스님들의 자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나이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게 자비로운 사람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알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더 수행을 열심히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는 그 자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게 조금 보잘것없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 주려고 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 저는 그렇게 못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자비 없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봐도 아 제가 성질이 급해요. 급한 것처럼 보입니까? 그리고 우리 똑같은 거 이런 거 반복하는 거 이런 것도 싫어하고 그런데 제 주변에도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인 스님들이랑 같이 있으면 계속 논문 어떻게 쓰느냐 그 얘기를 해줘도 매번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이런 사찰로 얘기하면 신도 입문 교육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절을 어떻게 하냐 이거 수도 없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새로운 사람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필요하니까 해주기는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그 사람 입장이 돼서 따뜻하게 한다는 게 너무 어려워. 약간 기계적이 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논문 어떻게 쓰냐고 물어보면 아우 뭐 짜증이 나지. 짜증이 나지 한두 번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너무 익숙한데 그게 스님 제가 처음 출가했을 때 우리 삼촌이 대처승인데 삼촌이 그랬었다고요. 목탁 어떻게 치느냐 그랬더니 그냥 대충 이렇게 치면 된다고. 똑같아. 왜? 자기는 익숙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한 사람한테는 절박한 거고 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별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거를 그 상대의 마음이 돼서 이렇게 베풀어 주려고 한다는 거는 참 귀한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자비스러운 사람이 사람과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내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런 식으로 자비스러운 사람이 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사실 그래서 제가 신도분들이 저한테 뭐 좀 물어볼 거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저리가 이렇게 하거든.
물어보긴 뭘 물어봐. 세상에 궁금한 거 다 알고 살 수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선제적으로 입을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말로 얼마나 더 알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하셨느냐를 넘어서서 깊은 여운의 울림으로 남는 것 같아요. 불광사를 보면 참 그런 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 그런 게 안타깝다. 근데 불교의 기본은 원래 화합승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승가를 중심으로 해서 단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인도 그런 것들을 다 처리할 수 있었으면 부처님은 출가교단을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 동대나 이런 데서 내가 또 이런 또 욕하면 또 뭐라고 할지도 모르겠는데 동대나 이런 데서 자꾸 쓸데없는 소리들을 하는 게 무슨 뭐 제가인도 무슨 뭐 아라한이 될 수 있다는 등 헛소리들을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부처님이 출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동대 교수들 중에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출가하셨다가 속태에서 교수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출가했다가 속태하고 나면 대부분의 한 90%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스님하고 큰 스님이야. 그 스님하고 예전에 도반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쓴 사람은 속으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대놓고 얘기는 안 해. 왜? 나도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놓고 얘기는 안 해. 근데 이게 가짜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어쩌라고. 그리고 개 중에 아주 적은 수의 그렇게 교수가 되신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딱 한 분 봤습니다. 한 분. 그분은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속퇴한 거를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래도 내가 스님들을 잘 모시겠다라는 정신으로 사시는 분이 있어요. 두 분 있네, 두 분. 그래서 스님한테는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이렇게 스님들이 하다 보면 좀 바쁠 때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도 짜증 안 내고 잘 해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 경주동대 교수였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저랑 싸웠었거든요, 사실. 저는 잘 싸웁니다. 요즘 들어서 제가 전투력이 많이 낮아진 거예요. 왜? 늙어서 전투력이 낮아진 거고 원래 제가 잘 싸워. 저 선생님들하고도 잘 싸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저렇게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데 그 양반하고 저하고는 나중에 굉장히 관계가 좋게 돼요. 그게 제가 그분을 잘못 봤어. 저는 수업 시간에는 그 양반은 일반 재가인하고 스님을 똑같이 대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저는 출가주의자입니다. 저는 출가주의자고 선불교주의자고 몇 가지 특징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물론 이상한 걸 가지고 와서 뭘 요구를 하는 거는 단칼에 잘라야 되지만 기본적인 존경심은 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당신은 수업 시간 안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웠어. 그랬는데 그 양반이 방학 때가 되면 비구니 스님 절에 가서도 당신이 가르치던 쉽게 말해서 비구니 스님이 거기 가서도 삼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학교 영역하고 사찰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희한한 행동을 하니까 이제 그 비구니 스님도 절 받기도 그렇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고 이러니까 나는 절에 오면 신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실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스님들을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까는 것 같은? 돌려 까는 것 같은? 그런 행실을 해요.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마 다 때려잡을 거야. 근데 운이 좋아가지고 또 우리 같은 사람이 또 못 들어오게 잘 막아요. 그래서 그런데, 꼭 저런 놈들이 어떤 걸 하냐면
꼭 박사 논문 같은 거 쓸 때도 일반 재가인도 아라한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논문들을 내요.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재가인도 수행을 해서 출가인하고 똑같은 반열에 오를 수 있다면 그러면 부처님은 출가교단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밀린다 왕문경 같은 데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재가인은 아라한이 될 수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재가인도 아라한이 될 수는 있지만 아라한이 되면 그 즉시에 열반에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재가인 아라한으로서의 삶을 명유할 수는 없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랑 유교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유교에서는 유교는 재가주의이기 때문에 왕이 성인도 될 수 있어. 그걸 성군이라고 합니다. 성군. 그런데 불교는 출가하지 않은 사람은 최고까지 못 올라가요. 최고까지 못 올라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왕위를 버리시고 출가의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만 정점에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을 법왕자라고 하는 거예요. 법왕의 아들. 예, 그래서 불교는 출가주의입니다. 원래. 예, 그리고 그거는 교조가 박아놓은 거예요. 교조가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심으로 사실은 담합하고 화합이 되는 거지 신도들 중심으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건 불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께서, 우리 주지 스님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내가 이 어른을 알아. 이 양반이 굉장히 성실하거든. 성실하고 재주가 있고, 물론 재주가 뭐 아주 뛰어난 어떤 재주가 있느냐. 아, 거기까지는 아닌데, 그거를 채우고도 남을 성실함이 있어.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곡진해요. 그래서 재주도 있고, 근데 재주가 너무 이렇게 승한 사람들은 사실 튀어나가려는 속성이 강해요. 그래서 진득하게 뭘 하기가 어려워. 우리도 한 자리에서 뭘 잘 안 하잖아. 잘난 척 하는 거야. 받아줘. 그래서 우리 주지 스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모이셔서 불광을 재건해 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도량을 잘 만들었는데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불교 현대사에서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를 이 불광이 해낸 겁니다. 그거는 이제 광덕헌 스님의 유지를 잘 후손들이 받들어서 이루어낸 거겠지. 예, 이건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 예, 월정사 교구장 스님도 늘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주지를 오래 하세요? 이러면 그러니 꼭 그렇게 말씀하시거든. 하남노스님, 탄호노스님, 마나노스님의 그러한 헌신과 덕화가 미쳐서 내가 이렇게 좀 편하게 잘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당신 밑에 사람 우리한테도 늘상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도 광덕헌 스님의 그런 덕화가 후손들에 의해서 이렇게 크게 빛이 난 거예요. 그런데 조금의 어떤 서로 의견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 사실 부부 싸움을 할 수도 있어. 나는 그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 아,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뭐 욕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지. 근데 너무 오래 가면 나중에 이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 이상 좀 이렇게 너무 초매화되면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일단 단합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 된다. 그게 여초부지라고 칠멸쟁법에 나옵니다. 그게 율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제가 율전공자입니다. 제 첫 번째 박사 논문이 계율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서
여초부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풀로 진흙을 덮듯이.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 혹시 가보셨어요? 가본 분손한 번만 들어봐요. 인생 살기 힘들지? 가정생활에 충실하게 잘 사셨어요. 그래서 인도까지 가시기 힘들었던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주일 스님 모시고 잘 기도하면 인도도 가시고 다 하실 기회들이 열릴 겁니다. 인도에 가보면 평야고 거기 진흙으로, 아니 그냥 일반 흙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거기 아열대잖아요. 그러면 진흙밭이 돼요. 진흙밭이 돼. 그때 사람들이 마치 무엇과 같은 거냐면,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었어요. 겨울이 되면 눈이 오고, 지금 눈잘안 오는데 서울에 눈이 와요. 제가 서울 사람이거든. 눈이 오면 사람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연탄재를 깨서 그렇게 갖다 버려요. 아, 참. 근데 그 버리는 게 단순히 버리려고 버리는 게 아니고 미끄럽고 위험하니까. 서울에 오래 사신 분들은 아실 건데. 예. 그것 때문에 저 하수도가 맨날 막혀가지고 뚫고 있었어. 아, 생각해 보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하수도 맨날 뚫고 있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안전하고 질퍽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연탄재를 서로 깨서, 그것도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앞마당 쓴다는 게그 자기 집 앞에 눈 쓴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런데 그거를 그때는 그렇게 깨서 다 이렇게 좀 안전하게 서로 그런 공동체 의식들이 있었던 거죠. 서울도 그랬어. 거지 같았어. 그냥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평등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정도만 하더라도 잘 사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거의 그냥 다, 그때 서울에, 제 초등학교 다닐 때 서울에 집 이렇게 단독주택 한 50평에서 한 70평 정도 되는 거 200만 원이었어요. 내가 기억난다니까. 그때 200이었어요, 200.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때 좀 사놓지. 아니, 그때 200이나 지금 10억이나 별 차이 없어. 어차피 돈 없어.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야. 그때 그러면 지금 돈이 그때로 가냐? 아니, 그건 아니거든. 화폐 가치도 다르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월급이 한 5만 원 받았었다고. 자, 그렇다 치고, 그렇게 해서 마치, 저 뭐야, 눈이 오고 이랬을 때 연탄재를 하듯이, 인도 사람들은 거기다가 꼴을 베서 풀로다가 그걸 덮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맨발로 다니는 문화가 있어요. 더우니까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덥고 밑에 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맨발로 다니니까 이제 진흙 같은 게 이렇게 막 묻으면, 질퍽질퍽하면 이게 발가락 사이로 이렇게 올라오거든. 그래서 그럼 자기네들도 이제 불편한 거지. 그래서 흙으로다가 이렇게 그 흙을 풀로다가 베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게 사라지는 거죠. 그 더러움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게 아니고 무조건 덮는다. 그게 여초부지예요. 여초부지.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실려 있어요. 석보상절에 보면, 연등 부처님이 오셨을 때, 이제 그 수메다라고 하는 부처님 전생,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에 부처님이 모두가 땅을 다 이렇게 잘 골랐는데, 연등 부처님이 걸어오시는데 진흙밭이 있었다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상투를 풀어서 이렇게 했다. 그게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그 여초부지랑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일단 덮어놓고, 되게 재미있어요. 스님들도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싸우면 끝까지 가요. 싸우면 끝까지 가. 그때 부처님께서 일단 판단 중지하고 일단 덮어놓고 전체 틀에서 가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 그거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율장을 읽고 깜짝 놀랐잖아. 왜 놀랬을까? 아, 그때도 말 더럽게 안 들었구나.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으면 이런 거를 조항에다가 박았을까? 그래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가는 게안 맞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반 가족
가족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가족도 시시비비를 너무 따질 게 아니야. 어느 정도 이거는 좀 잘 안 풀릴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끊고 가야지. 끝까지 시시비비를 따져도 승자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그거 따지다가 평생 안 보시는 분들도 있어. 형제 간인데 평생 안 봐. 그래서 조금 그런 거는 가까워도 지양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이야기는 연말을 맞아서 내가 이렇게 오늘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파 온다. 주말에 한파 온다. 그리고 연말이어서 사람 안 올 거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 예언가가 있어요, 제 주변에. 그렇게 예언을 잘하면 자기가 오려고 했는데 자기가 안 오는 이유를 그렇게 되더라고. 그럼 지만 오지 말지 괜히 그렇게 해서 바람 넣어가지고 딴 사람까지 안 오게. 그렇게 해서 한파에 진짜 이렇게 나다닌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거 한파도 아니요. 우리 같이 강원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콧속이 얼어서 서걱서걱해야 한파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그냥 약간 쌀쌀한 날씨구만. 그래서 어저께 내가 그 회주 스님 방에서 자면서도 나 쪄 죽는 줄 알았네. 나 쪄 죽는 줄 알았네. 그래서 우리 스님이 나를 단종을 만들려고. 단종이 예전에 그 장령포에서 쪄 죽었거든. 죽은가 싶어서. 근데 나 겨울나라에서 왔잖아. 그래서 이거 게임도 안 되는데, 이거 생각보다, 어떻게 조절하는지도 내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좀 많이 뽀사시해졌죠. 익어서 그래, 익어서. 나 익어서. 그래서, 이 정도는 사실 추운 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월정사 같은 경우는 진짜 콧속이 얼어. 그게 영하 한 18도에서 20도 정도 내려가면 숨 쉴 때 이게 싹싹 합니다. 그 숨이 얼어붙어요.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어. 정신이 막 번쩍 난다니까. 여기 합창단 전에 왔을 때는 조금 가볍게 입고 오셨더니 이제 추울까 봐 무슨 독일군 그... 오빠 거 입을 생각하지 말고 그 단을 다 채울 생각을 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래서 연말에는 사실 한 해 한 해가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태양이 뜨는 것도 다 같은 거고 한 해가 지나는 것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큰 그거는 없어요. 단지 인간들이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데 의미를 부여하고, 그래서 새해 신년이 되면 뭐 정동진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출 보면, 그러면서 해를 향해서 소원을 말하면 태양이 그러겠지. 저게 뭐고? 쟤네 뭐야? 이렇게 되겠지. 근데 그렇게 상징들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을 바로 잡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한 해를 마감하는 의미, 그 다음에 또 새로 시작하는 게 동시에 오잖아요. 이게 한 해 끝난다 그래서 우리가 경기 끝내고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내년의 경기를 또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맺을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사실은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거는 언제나 그리고 얼마나 많아도 귀한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의 인생을 살면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던 거 있어요. 제가 별로 그런 거 약간 비극적인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게 주역 건캐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주역 건캐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종일 건건 석척약 려 무구라고 하는 게 나와요. 종일 건건이라는 건 뭐냐면 종일은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에요.
건건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라는 뜻이에요. 종일 건건, 그러니까 하루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석, 척약, 해질녘에 석은 석약, 해질녘에 척약, 슬픈 것처럼 나를 반성하면, 쉽게 말해서 뭐 잘못한 게 없나? 이렇게 반성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고 여무구, 허물은 없다. 너무 힘들고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도 참, 우리는 뭔가 노력하면 왜 사람이 안 알아주나. 나도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포기했습니다. 지금은 포기하고 내가 따로 나가서 내가 산다. 이런 정신으로 사는데 그런 정신 자세, 그러니까 자신을 반성하고 어떻게든 노력하는 자세, 그게 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절에서 지금 이제 사시 이런 거 하다 보면 언제나 나오는 게 뭐냐면 보궐진언이라는 게 나와요. 맨 마지막에 그게 보궐선거한다는 빠졌다 그거예요. 혹시 뭐 빠진 게 있느냐? 그래서 보궐진언을 하는 의미도 내가 빠뜨려 먹어서 보궐진언을 하는 게 아니고 혹시라도 빠졌으면 그 빠진 것을 보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 자체가 굉장히 귀한 정신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아, 그렇게 못 살아. 그렇게 살면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못 살아.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 난 자비심 있는 사람이 좋은데 자비심 있는 사람으로 안 살 거야. 왜? 피곤해. 난 성깔 부리면서 사는 게 훨씬 좋아. 여러분이 자비심 있는 사람으로 살아. 그래서 아니 그런 거는 그런 분들이 적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리고 다들 그런 분들을 가까이 하고는 싶어해. 그거는 아마 안 변할 거예요. 뭐 자비심 있는 사람을 싫어할 만한 사람은 누가 있겠어. 성깔 있는 사람들을 싫어해도. 그렇죠. 그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자세로 계속 산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어떤 시기적으로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초하루 보름, 그 다음에 연말 연시, 그게 정초기도, 이런 것도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하는 마음, 계속 기도를 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세상에 진리를 묘사하는 게, 진리를, 이 세계는 진리의 세계는 아닌데 진리를 묘사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했었어요. 히랍 사람들, 그리스 로마 쪽 계통의 사람들은 이게 수라고 생각했어요. 수, 숫자, 숫자, 숫자. 그래서 수학이야말로 진리를 모사하는 가장 결정적인 도구래. 그래서 히랍 철학자들의 특징이 이 수학에 대해서 다 관심들을 보여요. 근데 듣고 보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잘해준다고 그래서 꼭 그 사람도 잘해준, 그런 거 있잖아. 10번 잘해줘도 한 번 가지고 이게 삐진다고. 그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을 할 때도 잘 거둬달라고 머리를 미는 거예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데 머리 없는 사람은 거둬도 괜찮아. 그래서 그런 게 인간 사기 때문에 계산을 내기가 참 어렵지. 나는 진짜 할 만큼 했다. 형제나 자매 간에도 그런 일들 많아요. 내가 진짜 저놈을 위해서 할 만큼 해줬는데 네가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저놈은 도대체 나한테 뜯어만 먹어놓고도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있어. 그리고 또 저쪽 얘기 들어보면, 아유 우리 저 뭐야 형이 그 정도 형편이 괜찮으면 동생한테 좀 더 줘도 되지. 뭐
또 이런 집도 있어. 들어보면 다 말이 맞아. 단 자기네 식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양쪽 다 굉장히 타당합니다. 나는 해줄 만큼 해줬다. 한쪽은 네 형편에서는 더 해줘야 된다. 똑같아. 다 인생이 그런 것 같아. 근데 수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뭐 1 더하기 1이면 2 이런 식으로. 그게 누구한테는 3이 되고 누구한테는 1이 되고 이렇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야말로 이 현상 세계에서 진리를 대변하는 가치다 라고 피타고라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지 같은 일이 벌어졌죠. 이 전 인류의 재앙이 시작됩니다. 수학 배점이 무진장 커집니다. 그 히랍의 영향에 의해서 그게 르네상스로 계승이 되고 그게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사회를 이끄는 보편적 가치 중에서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구구단까지도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왜 고등학교 때 그렇게 수학을 했는지를 모르겠지.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거의 90%는 고3이 수학을 제일 잘했습니다. 고3 때가. 아 진짜라니까. 고3 때 수학. 그러면 10%는 누구냐? 이공계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살면서 이놈은 수학이라는 게 당체 필요가 없어. 영어는 물건이라도 산다. 어디 나가서. 수학은 필요가 없어. 그냥 산수 수준도 안 돼. 산수 수준도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고통을 받았던 거는 플라톤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사람 때문이다. 그래서 플라톤이 나쁜 놈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진리의 중간자적인 속성을 가진 거를 동아시아에서는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나 안 그러면 수적인 것보다도 어떤 상징을 가지는 그림. 그래서 언부진의 입상의 진이라고 합니다. 말로는 뜻을 다 할 수 없고 그림을 그려서 그 뜻을 다 하겠다. 그런 그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태극기 되겠습니다. 태극기. 예, 그래서 음양 그 다음에 팔케 건태이진 송강감곤 이렇게 해서 팔케를 가지고 있는 태극기. 그리고 이런 그림들이 부호에 의한 상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의 가장 큰 특징은 언어를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한자가 미개해서 그래요. 상형문자에서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어떻게 보면 수십억 인구가 쓰고 있는 한자 문화권까지 치면 한 20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중국만 14억이잖아요. 근데 뭐 베트남도 한자를 쓰지, 우리도 한자를 일부 쓰지, 일본도 일부 쓰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한 20억 가까이 되는데 야, 상형문자에서 출발한 문자를 현대사회까지 이렇게 많은 전 세계 인구가 한 8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당 부분이잖아. 그냥 봐도 4분의 1 정도가 그 상형문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문자가 거지 같죠. 왜? 너무 옛날 걸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에 상형문자를 발전시켜봐야 한계가 있는 거예요. 2G폰을 발전시켜봐야 스마트폰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끊고 그 다음으로 넘어 삐삐 발전시켜서 삐삐 이제 속도가 잘 나와요. 야 누가 삐삐 쓰냐. 그런 거하고 똑같이 어느 시점에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우리 세종대왕께서 이걸 싹 바꿔버렸잖아.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데 만약에 한글이 없었으면 한국도 문맹률이 상당했을 거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문자 찍으려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진짜 난리 납니다. 걔네 영어 발음으로 찍어가지고 한자를 하나씩 바꾸는 식이에요. 뜨면 바꾸는 식이에요. 우리가 한문 바꾸듯이, 한문 바꾸듯이. 우리도 스마트폰에 한문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바꾸듯이 하는 거예요. 보통 일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이제, 그냥, 내도 쓰기 싫어서 니은 하나 보내고 이렇게 특히 이제 아들한테 보낸 문자 엄마가 아들한테 보낸 문자 한참 지나서 확인하고
아들이 안 본 거 아니에요. 본 거예요. 본 건데 엄마 거니까 씹는 겁니다. 보고 씹으면 엄마가 항의를 하기 때문에 안 본 것처럼 그 일자 안 사라지게 한참 있다가 한두 글자로 이렇게 툭 던져주면 어머니가 감읍하시죠. 우리 아들이 문자를 내 답장을 보내주는구나 이놈이. 친구 거나 그런 거는 보내면 3초 안에 답이 옵니다. 이 자식은 핸드폰만 보고 있나 싶을 정도로 반응 속도가 빨라. 엄마가 보내면 이제 한 6시간 지나서 사건이 다 끝났어. 뭐 때문에 엄마가 문자를 보냈는데 사건이 종료가 됐네. 여러분 아들 맞습니다. 친아들입니다. 친아들. 그래서 그렇게 진짜 한글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잘 안 되니까 말에 대한 비신뢰, 말을 신뢰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문자를 신뢰하지 않고 그림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북돋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그리는 그게 부정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문화. 상징에 대한 문화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리고 인도에서부터 서아시아까지 중동까지는 언어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언어에 대한 신뢰. 그래서 여기도 제가 그렇게 써놨잖아요. 기독교에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야, 말부터 있어. 그래서 목사가 예전에 그 말 잘하면 예수쟁이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불교는 침묵의 종교, 말 잘하면 예수쟁이. 예수쟁이 아니면 사기꾼. 우리가 이랬었던 적이 있었지. 그런 표현 들어봤으면 다 오래되신 분들. 요즘 애들은 그 예수쟁이 이런 거 잘 몰라, 사실. 근데 예전에는 말 잘하면 아무튼 예수쟁이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그랬어. 왜 말을 잘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있었대잖아. 그럼 스님들은 왜 말을 잘 못하느냐? 선은 침묵의 미학이래. 그래서 참선을 하면 침묵한대. 그러면 진짜 침묵하냐? 지대방에서는 말 또 디기잖아요. 앞에서만 말을 못해. 선원 스님들하고 지대방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우리 같은 사람 말할 기회가 없습니다. 얼마나 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게 하루에 그런 썰이 있어요. 하루에 사람이 말하는 총량이 정해져 있대. 네, 말하는 단어의 총량이 거의 정해져 있대. 물론 사람마다 조금 더 많은 사이즈가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거의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되게 과묵합니다. 진짜야. 우리는 멍석 깔아놓은 데서만 얘기한다니까? 멍석 안 깔면 가수가 집에서도 막 노래하고 있을 줄 알아? 그럼 미친놈이요. 그게 깔아놓은 데서만 하는 거야. 그리고 보통 때는 얘기 잘 안 해요. 저도. 근데 이제 그 선원 지대방 같은 데서 이렇게 앉아서, 그 양반들 못 당합니다. 그래서 저게 유튜브 각인데, 그런데 저 양반들의 또 특징이 뭐만 하라 그러면 갑자기 침묵이야. 멍석 깔아놓으면 침묵 못 들어. 그 굉장히 재밌죠. 왜 그러느냐? 선은 침묵의 미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대방에서는 선 안 하는 걸로 잠깐 쉬는 걸로. 근데 선원 스님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은 되게 재밌게 잘해. 이게 잘 살려. 똑같은 거라도 잘 살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똑같이 얘기해도 진짜 재미없게 평음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마치 최면 걸듯이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고, 사실 앉아서 얘기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앉아서 얘기하면 사람이 졸려. 시선이 흐름을 줘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얘기를 할 수 있느냐 라는 걸 가지고 수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일단 움직이고, 네가 움직이고
앉아서 하면 망해. 앉아서 하면 시선이 고정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의 시선이 고정되기 때문에 고정되면 졸립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졸립니다. 밥 먹으면 졸립니다. 여러분이 졸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연세가 드셔서. 근데 그 눈 비비고 진짜 잘 들으셔야 돼. 이유가 뭐냐? 좀 있으면 눈 못 뜹니다. 눈 뜰 수 있을 때 많이 떠나. 좀 있으면 눈 못. 이거 약간 폐륜 개그.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언어에 대한 부분이 기독교 문화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존재해요. 그래서 불교에는 진언 문화라는 게 있죠. 진언 문화. 이게 다르다. 긴 거는 다란이라고 합니다. 다란이. 다란이. 전체가 진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짧은 거는 진언이라고도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주라고 할 때도 있어요. 주라고 할 때도. 그래서 긴 거는 다란이. 다란이는 모든 뜻을, 좋은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총지라고 해요. 총지. 예. 진언이라고 하는 건 진실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한 말. 예. 진언.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언어에 대한 문화에서는 축원이 있어요. 축원. 축원, 축복. 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시기도 같은 거 할 때도 맨 마지막에 보면 축원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부처님으로부터 흐르는 좋은 에너지, 그 마일리지를 정립해드리는, 그게 이제 이름을 불러주면서 그 사람에게 정립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스님들은 사실 축원을 약간 간과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래 보여도 굉장히 꼰대의 고지식한 부분이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절을 할 때 향표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축원 진짜 또박또박 안 빼고 하려고 합니다. 제 축원 아마 들어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그게 예전 어른들이 그랬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저 처음에 절에 들어오고 이런 거 했을 때 되게 웃겼다니까. 기도 시간은 30분인데 축원을 1시간을 해. 근데 이 양반들이 자기 이름도 아니니까 계속 좀 딴짓을 하는 거야. 1시간 동안 남의 이름만 계속 들어봐. 이게 정신건강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근데 기가 막힌 거는 노보살님들의 특징이 이렇게 읽다 보면 두 장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 기가 막히게 온다. 기가 막히게 와. 그래서 축원하고 있는데 옆에서 복화술로 얘기합니다. 내 거 빠졌어요. 내 거 근데 내가 저 양반 읽었거든. 읽었거든.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냐면 또 축원을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앞에 걸 또 넘겨요. 넘겨. 안 빠졌고 여기 있네요. 이러고 또 읽어. 야, 이건 참 재밌지. 근데 그게 마일리지가 정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탔어. 비행기를 탔어. 그래도 가서 그 처음에 아예 그냥 뭐 자기가 그 사람한테 제대로 끊어서 했으면 마일리지 정립까지 같이 될 수 있지만, 요즘은 사실 저게 티켓을 끊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티켓을 끊고 비행기를 탔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자동 정립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기가 가서 나중에 정립을 시켜야 돼요. 그 정립되는 게 사실은 축원이에요. 축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걸 읽든 뭐 보여주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략이 저는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축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언어에 대한 신뢰가 두 가지가 나타나는구나. 진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축원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되게 재밌지 않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금강경이나 이런 거 보다 보면 뭐 가리왕 할절 신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뭐 인욕선인 이야기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 인욕선인 얘기는 그런 거예요. 뭐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인욕선이 참는 거를 참 이렇게 주특기로 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잘 참으면 인욕선인이겠어. 참는 선인. 우리는 그런 거는 못한다. 내가 그런 건 못한다. 참으린 자 세시면 살인을 면한다. 그냥 살인하는 게 때로는 정신건강에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욕선인이 있었는데, 그 얘긴즉슨 뭐 그런 거예요. 어떤 왕이 자기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왔는데, 이제 인도에서는 그런 일이 흔히 있습니다. 흔히 있어. 그러니까 더우니까 낮에 시원한 데로 이렇게 놀러 오는 거예요. 놀러 왔다가 자기는 잠들었다는 거예요. 뭐 덥고 이러니까 시원한 그늘 밑에서 이렇게 잘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같이 왔었던 여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뭐 왕이 잠들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떠들지도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좀 비껴 있다가, 저쪽에서 수행하는 사람이 나무 밑에 있더래.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이제 찝쩍거린 거지.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인이 뭐 물어보니까 뭐좀 얘기도 좀 해주고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왕이 깨서, 얘네들 어디 갔지? 이러다가 그 선인과 대화하는 걸 보고, 저놈이 내 여자들한테, 이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그래서 너, 너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 너 수행을 뭘로 하노? 이랬더니, 나는 참는 걸 수행한다. 내가 얼마까지 참는가 한번 볼게. 이러면서 팔다리를 자르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이야기에서, 인혁선인 얘기에서도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그렇게 당했는데 아프지 않냐? 그리고 화가 나지 않냐? 이랬더니, 이게 좀 처음에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이게 인도 문화인가? 사실 이랬었거든. 네가 그렇게 내 팔다리를 자를 때단한 번도 원망하고 화내는 생각이 없었다면, 이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몸은 다시 회복될 것이다. 이게 불교경전에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랬더니 몸이 기적처럼 회복이 됐대. 이게 뭔 소린가 싶어. 12왕 얘기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12왕 얘기에서도 이렇게 비둘기가 매 쫓기다가 12왕 밑으로 이렇게 숨잖아. 그러니까 12왕이, 인도에서는 이야기를 잘 합니다, 동물들이. 이유는 뭐냐면 윤회론이기 때문에, 사람이 동물도 되고 동물이 사람도 되기 때문에 그 본질은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말하는 문화는 그게 다 인도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솝우화에서도 동물이 말한다, 그 인도에서 건너간 겁니다. 서양에서는 동물이 말한다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가 동물의 탈을 쓰고 있지만 본질에서는 우리 인간하고 다른 점이 없는 거지. 왜? 개도 전생에 사람이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걔가 또 열심히 잘하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도 시황도에 보면 오도 전륜 대왕도라는 게 있어요. 맨 마지막에 거기 보면 굉장히 좀 무서운 그림이 있거든. 지옥의 옥졸이 가죽을 이만큼을 갖고 있어. 그래서 사람을 그 가죽에다가 씌워, 영혼을. 그렇게 해서 말가죽을 씌우면 말로 태어나는 거고, 소가죽을 씌우면 소로 태어나는 거야. 야, 이게 뭔가 싶은 그런 그림을 보면 약간 섬뜩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본질은 똑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화가 돼요. 그래서 비둘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매가 쫓아와서 내가 잠깐 숨어갈게요. 이러니까 그 뒤에 매가 쫓아온 거죠. 그래서 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먹어야 되는데 내 도시락 일로 날아가지 않았어요?
지금 배달의 민족 이쪽으로 잘못 간 것 같은데 배송 지금 오류 배송이 난 것 같은데 이러니까 12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한테 온 것 같긴 한데 내가 나한테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매를 그 비둘기를 너에게 줄 수는 없다. 대신 내가 그에 상응하는 거를 주겠다. 네가 먹는 거 내가 줄게. 예. 그랬더니 매가 입맛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될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갓 죽은 고기만 나는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냉동육 이런 거 싫어하는가 봐. 얘가 고급이에요. 자식이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먹지. 그래서 또 누군가를 죽여야 되니까 죽이기가 또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살리려고 닭을 죽일 수도 없고 그래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럼 내 허벅지를 내가 베주겠다. 스토리는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자기 허벅지를 베요. 우리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어떤 교훈이에요?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괜히 대체해 준다고 했다가 일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매를 다시 보내줄 수도 있었는데 아니 그 비둘기를 보내줄 수도 있었는데 너무 슬프지. 그렇게 해서 허벅지를 뱉잖아. 근데 또 이 매가 기가 막히게 합리적이에요. 나는 더 많은 양도 필요가 없고 딱 그 비둘기의 근수만 필요하다. 야 이게 뭔가 싶지. 그렇게 해서 양팔저울을 갖다가 한쪽에 비둘기를 올리고 허벅지 살을 올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잖아. 그 비둘기가 생각보다 겁나 뚱뚱했던 거야. 그래서 허벅지 살로 안 돼요, 감당이. 그래서 이쪽 허벅지로 양쪽이면 되겠니? 이래서 한쪽을 더 뱉대잖아. 안 돼. 도대체 너 뭐 먹었니? 이 말이 이 말이 나오고 싶었겠지만 참고 온몸에 포를 떴다는 거잖아. 온몸에 포를 떴다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둘기는 비만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신 몸 전체가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매가 사실은 그 왕을 어떻게 보면 시험하려고 했었던 재석천이었고 그래서 야 너 진짜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재석천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니까 하느님이 자기 모습을 드러내니까 그 가리왕이 저 12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이런 보살도를 행할 때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분노하는 생각이라든지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생각이 없었다면 내 몸이 본래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했더니 몸이 본래대로 돌아왔대. 이게 뭔 소린가 했어 난 처음에. 이게 뭔 말이야 뭐야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그게 진실어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어. 진실된 말에는 이 현상을 넘어서는 에너지의 강력한 힘이 있다. 아까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수라고 하는 것이 현상 세계에 존재하는 어떻게 보면 진리와 통하는 통로. 그래서 그것은 불변이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본 거예요. 언어야말로 진실된 언어야말로 현상을 넘어서는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현상을 조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상을 바꿔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언어에 대한 신뢰인데 그래서 그런 진실어를 줄이면 진언입니다. 진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보통 이런 진언 수행 같은 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경전을 읽고 저도 그래요. 저도 월정사에서 금강경 봉창기도 하는데 그걸 읽으면 한 30분 걸립니다. 한 30분 걸려요. 금강경을 한 번 다 읽으려면 힘들잖아. 그런데 그 맨 뒤에 보면 조계종 표준 금강경에 보면 맨 뒤에 뭐가 있냐면 금강경 진언이라고 있어요. 그 진언을 한번 외우면
진언을 한번 외우면 앞에 금강경 한번 읽은 거랑 퉁입니다. 퉁입니다. 엑기스지, 엑기스. 엑기스. 아, 저한테, 이제 보살님들 중에서, 저한테 이런 약 같은 걸 많이 보내주세요. 어떤 분은 다단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 같은 걸 많이 보내줘.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약들을 먹어보는데, 제가 인간 마루타거든요. 여러 가지 약. 그럼 그걸 꾸준히 보내주느냐? 아니, 그런 분은 거의 없고, 계속 그냥 랜덤으로 한 번씩 보내주기 때문에 이거 먹었다가 저거 먹었다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아마 우리 스님도 비슷할 거예요. 그게 좀 꾸준히 주든가. 근데 뭐 식품이래, 요즘은. 그래가지고 양이 더럽게 많아요. 그것도 막 이만한 걸로 한 뭐 몇 개씩 막 먹어야 돼, 한꺼번에. 그게 하나씩 이렇게 담겨 있어. 먹다 보면 힘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선호하는 비타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액티넘. 옛날에 차승원이 선전했다가 우리나라에서 망했어요. 일본에서 개발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잘 안 팔려. 잘 안 돌아. 그거 진짜 요만하거든? 몰라. 일본 말로는, 걔네 주장으로는 거기에 그걸 다 넣었대. 조그만데. 엑기스지. 엑기스.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진언이라고 하는 게 그런 엑기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가는 진언 말씀드릴게요. 불교를 넘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긴 경전이 600권으로 된 대반야경입니다. 저 어디 도망가? 앉아 있어. 도망가지 말고. 다 끝났다. 도망가지 마. 600권 대반야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한 줄로 요약해서 그렇게 액티넘 같이 액기스로 만들면 아재아재 바라아재예요. 그래서 그걸 다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축약해서 그 에너지만 뭉쳐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진언, 많이 했었던 거는 불설소재길상다라니, 그 다음에 관자재보살 여유룬주, 그게 이제 사대주라고 하는, 보통 계속 요즘은 그걸 잘 안 하는데 예전에는 사찰에서 계속 독송했습니다. 예불 끝나고 계속 독송했습니다. 그 네 가지. 그리고 천수경 안에 좋은 거는 거기다가 다 이렇게, 천수경이 일종의 약간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닥 하는 건 그쪽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 아재아재 바라아재하고 옴마니 반명호예요. 제가 그냥 보기에는. 유사 이래로 지금까지 불교 안에서 진언으로 가장 많이 했던 건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는데,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더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숫자를 세봐. 아재아재 바라아재보다 적어요. 왜? 다 끝날 때 언제나 반야신경하고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한 번씩 하거든? 신묘장구 대다라니 안 할 때, 법회를 할 때도 반야신경을 하고 아재아재 바라아재를 하거든? 그래서 아재아재 바라아재가 더 많어. 사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런 진언 같은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 저는 기도하는 마음이 참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람을 맑히려고 하는 마음, 내 자신을 맑히고 바로 하려는 마음.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런 핵심의 진언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연말이라 얼마 안 남았어요.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또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을 반성,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성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반성 퉁 치고, 보궐진언으로 퉁 치고, 내가 잘못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좀 더 행복하고 활기찬 미래를 불광사에서 주지스님과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 속에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